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FMC 회의 등 대외 불확실성 변수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5월 첫 거래일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이브의 1분기 호실적 발표로 엔터주가 동반 상승을 했고 LFP 배터리 국산화 시동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5월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섹터와 종목군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님.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루니시입니다. 예, 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국내 식약처와 미국 FDA 간에 AI를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에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루닛은 AI를 활용한 암 진단 솔루션 개발 업체고요.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번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루닛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홍희진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도 들어볼까요? 네, 홍의진은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하이브입니다. 1분기 최대 실적으로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엔터주에 좀 나타났습니다. 세븐틴도 주요 아티스트 활약이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인데 BTS 공백을 확실하게 좀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흐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는 BTS가 없어도 건재할 수 있다는 점을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잠시 후에 1분기 실적 기대주인 엔터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장시영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장시영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호텔 신라입니다. 리오프닝 관련 대장주로서 최근에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섹터 내 관련 종목들까지도 1분기 기조효과 및 2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 하루였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온 리오프닝의 강자 호텔 신라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전환점을 돌고 있는 1분기 실적 시즌의 기대주와 또 2차전지 핵심 원재료로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4월에 주요 대기업들이 1분기 성적표를 공개한 가운데 5월에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은 주가 흐름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현대차가 4월에 7% 상승, LS일렉트릭과 풍산도 10%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하이브도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렸는데요. 전환점을 돌고 있는 1분기 실적 시즌 기대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관련주도 보시죠.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내에서도 양극재 수출이 늘자 리튬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리튬 관련 산업과 기업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LFP 배터리 국산화를 위한 민관의 대규모 투자도 리튬 관련주의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에 대한 이슈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이 섹터별 대표주들의 1분기 성적표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대표주들의 1분기 성적표 그리고 2분기에 반전을 줄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장시영 차장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역대급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의 분위기를 자칫 좀 짓누를 뻔했는데 1분기가 바닥이다. 2분기부터 점차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의외로 선방하는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현재 대형주 시장, 즉 코스피 시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한미 이 양국의 어떤 긴축 종료, 이런 부분들도 조금 투자자들의 센티멘트를 좀 개선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 및 투자 심리 지표들의 어떤 바닥을 점찍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좀 두고 국내 기업들은 뭐 점진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또 그런 분위기들이 좀 시장에서 계속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월 바닥으로 2월, 3월 반등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2분기 이후에는 좀 더 나은 또 좀 더 나은 섹터들,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역시도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또 3분기로 갈수록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기업 실적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자 전기 제품 그 증권 그다음에 수출 중심의 필수 소비재 정도의 어떤 업종에서는 1분기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철강이라든지 건강관리 그리고 앞서 계속해서 언급드린 반도체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흐름 실적 전망의 흐름이 2분기부터는 또 감지가 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그쪽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고 이 센티멘트도 좀 잘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4월을 돌아보면 56개사 정도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의 실적 발표가 5월에 이제 예고가 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 부분에 지금 쏠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5월에 첫 거래일 하이브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해주면서 엔터주의 기대감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죠. 오늘 뭐 큐브나 YG나 뭐 SM이나 JYP까지 모두 다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하이브의 최대 실적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목을 해야 할 성장세는 어떤 부분인지 홍의진 파트너께 들어볼까요? 자, 하이브가 오늘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1분기 매출이 4,106억이 좀 달성이 됐고요. 525억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BTS가 지금 일단 군대를 지금 멤버가 한두 명씩 좀 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BTS에 대한 공백을 다른 그룹이 좀 메꿔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슈퍼루키 지금 뉴진스를 비롯해서 TXT, 세븐틴 이런 지금 뭐 빌보드에도 지금 1등, 2등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룹과 그다음에 최근에 앨범 판매가 굉장히 조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BTS의 공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하이브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브뿐만 아니라 엔터 전반적으로 어떤 기대감이 좀 생겨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일단 중요한 건 1분기 실적이 좀 좋은 흐름인데 중요한 건 이제 3분기에도 지금 뉴진스의 어떤 컴백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시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븐틴의 어떤 앨범 판매량 같은 초동 판매가 지금 450만 장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앞으로의 어떤 매출액 증가 요인들이 상당히 조금 확산될 수 있는 아니면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좀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브의 어떤 기대감은 지금부터 저는 좀 시작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제 팬덤 효과라는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하고 이런 어떤 팬덤 효과라는 게 경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분들이 이런 어떤 소비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경기와 무관하게 결국에는 소비를 하는 이런 트렌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최근에는 이런 엔터주들의 흐름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다. 다만 이제 이런 인기를 지금 갖고 있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서 하이브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증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름만 대면은 아, 그 그룹 알고 있어. 근데 그 그룹도 하이브였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이브 출신의 어떤 지금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가는 그룹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앞으로 어떤 기대감과 그다음에 달성된 실적과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금 조화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브가 지금 특히나 올해 지금 경영권 이슈, 그 SM 경영권 이슈 이후에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4월 달에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고 시장보다 확실하게 좋은 모습들이 좀 보여주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때문에 매물 부담은 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간 이제 하이브가 기댈 곳이 BTS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해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뭐 경기 타격에도 매출을 지켜낼 수 있는 부분과 앞으로 이제 시작일 것이다라고 이제 하이브를 좀 좋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오프라인 콘서트 투어 등도 좀 열리기도 하고 최근에 뭐 한 달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엔터주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예상을 하는 게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엔터사 이익을 눈높이를 좀 우상향하면서 바라봐도 좋을까요, 파트너님? 일단 저는 사실 요즘 시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가 비싸냐 싸냐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상 항상 역사적으로 고퍼주들의 흐름이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좋았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 있는 쪽이 자금이 더 쏠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JYP 같은 경우나 지금 YG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도 사실상 YOY 그러니까 전년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지금 JYP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실적 예상 실적이 작년보다는 좀 개선된 수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엔터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가 지금 JYP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액이 한 980억 정도에서 영업이익이 한 270억 정도 좀 기대감이 좀 있고 YG 같은 경우도 123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6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작년보다는 한 20에서 많게는 30% 이상 어떤 성장성을 좀 보일 수 있을 만한 기대감들이 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만큼의 어떤 매출은 기본이고 앞으로 매출액을 추가시킬 요인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굿즈 판매라든지 아니면 뭐 콘서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신입 그룹의 어떤 데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현재 발생된 실적 대비 약간 밸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충족할 만한 아니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 더 들어올 만한 어떤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어떤 성장성을 좀 바탕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모멘텀도 있는 상태에서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까지도 다만 SM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저조할 것 같아요. 근데 흐름 자체가 지금 오히려 다른 엔터사들의 흐름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게 오히려 지금 인기 있는 뭐 NCT라든지 에스파였던 인기 이런 것들에 좀 더 확장을 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엔터주의 실적도 상향이 될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뭐 실적도 실적인데 분위기 자체가 또 훈풍으로 좀 작용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기타 이제 중소형사들의 실적에 대해서 또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 추정치 추이라던가 뭐 섹터 대표주들의 성적표를 봤을 때 어떤 관련주들의 실적에 저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좀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고 뭐 반대로 좀 실적 기대치를 이젠 좀 낮춰야 한다라는 종목군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또 우리는 기대감을 좀 걷어와야 될까요, 차장님? 일단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실적은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심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관련, 대형 양극재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 증가 기대감 시장에 좀 여전해 보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일부 첨가제라든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기대 이하의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지난 한 주간 낙폭이 좀 컸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련해서 또 실적 발표를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건데 주의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향후의 전망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은 점차 더 나아지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IT, 그러니까 대형 IT 관련 종목들은 1분기가 바닥이고 2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대형 IT의 어떤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역시도 조금 안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점차 나아질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어떻게든 기회에 좀 삼아서 매수 구간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내 종목들의 센티멘트의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민감한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 이런 부분들은 실적 발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중국 관련 소비재 종목이라든지 항공, 여행 관련 종목들의 어떤 기조효과가 1분기부터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뭐 항공 여행이나 뭐 중국 관련해서 이제 소비주들 좀 보자라고 하셨고 IT 소부장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텐데 이때는 또 기회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5월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1분기 실적 기대주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좀 보실까요? 저는 이제 그 대형 항공사들보다는 저가 항공사인 LCC 쪽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진에어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앞서 제가 항공 여행 쪽에서 기조 효과가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4분기까지는 어찌 됐든지 간에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1분기에 굉장히 좀 호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예상치는 매출액이 3,100억 원, 영업이익이 대략 5배 이상 늘어난 630억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이 전사 역사적으로 가장 최대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여객 공급 자체, 국제선 여객 공급 자체는 팬데믹 이전에 85%밖에 수준밖에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여행객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운임이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 모두가 사상 최대 실적으로 달성이 되게 됩니다. 일본 리오프닝을 기점으로 3년간 미뤄왔던 이온 수요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2분기 성수기로 진입할수록 항공기가 수요, 그러니까 공급이 모자라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항공기 운임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간으로 쭉 내내 좋은 실적을 달성할 계기를 좀 마련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영업이 이 대략 1,300억 정도 이상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좀 달성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오를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사놓으면 주가가 좀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시점에 좀 매수 타임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CC 가운데서도 이제 재무 안정성이 뛰어났던 진에어 앞으로 이제 매출이 확대되는 부분을 좀 보자라고 하셨고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물론 종목도 좀 중요하긴 한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사실상 리오프닝에서 호텔 신라를 한번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산업적인 구조 변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 좋았던 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은 쪽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꾸준하게 좀 잘할 수 있는 업종,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헬스케어고요. 피부 미용기기라든지 임플란트 쪽, 그 다음에 전력기기 업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전력기기라면 LS라든지 뭐 재룡전기 이런 종목, 작은 종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아직 1분기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도 있지만 특히나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적인 성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는 아무래도 지금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근데 지금 결국 IRA 법안으로 인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전력 인프라 설치될 요인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증가가 좀 되고 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 다만 이게 공급 증가 요인이 좀 생겨야 되는데 공급 증가 요인이 단기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력기기는 그만큼 오랫동안 검증받은 업체들에 대해서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신생업체가 당장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증하지 않은, 그러니까 기술력을 검증받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수주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로 보면 결국에는 변압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꾸준하게 수출이 좀 잘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력기기의 어떤 수요 증가 가능성, 그러니까 1분기도 좋았지만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수혜주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피부 미용과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리 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섹터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리튬 관련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뜨거웠는데 지난 연말부터는 사실 리튬 가격이 다소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주가는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튬 가격 추이와 또 관련 주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파트너님?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네. 흐름을 보면 약간 좀 디커플링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면 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이야기하죠. 리튬 이온 전지가 2차 전지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리튬이라는 게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연관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조금 작
작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긴축으로 좀 접어들면서 사실상 리튬 관련주라고 하면 약간 그쪽으로 돈이 쏠리는 어떤 투기적인 매매들도 상당히 좀 있었던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은 좀 제한적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사실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저용량의 배터리에 굉장히 좀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지금 수소나 리튬 같은 경우는 고효율의 어떤 배터리에 굉장히 좀 많이 쓰임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저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주가 가장 리튬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탄산 리튬이든 수소나 리튬이든 이쪽에서 뭔가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아직은 없어요. 물론 미래의 어떤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기술력이 일부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런 어떤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다시 심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 리튬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씩 좀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은 기대감 요인은 물론 있긴 하지만 약간 우리가 조금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많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리튬 관련주들은 어떤 밸류상의 어떤 증가 속도보다 주가 상승 탄력이 워낙 조금 빨랐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흐름이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안정되는지 관찰하면서 추세를 좀 확인해가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 쪽이 탄산 리튬 쪽보다는 어떤 기대감에서 앞으로는 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여전히 좀 양극재 쪽에 대한 관심, 그다음 포스코 그룹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양극재와 좀 포스코 그룹을 눈여겨서 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가장 조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리튬 인산 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LFP 배터리 국산화를 위해서 정부와 이제 민간이 손을 잡고 2026년까지 23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리튬 관련주에 뭐 혹시 좀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차장님? 뭐 일단은 사실은 리튬 관련돼서 추가 모멘텀으로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네. 리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리튬을 국유화하면서 뭐 오펙과 같은 어떤 카르텔을 좀 형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당분간은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경우는 그런 이슈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은 결국은 소비자가 쥐고 있는 것이고 그런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만약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뭔가 리튬에 대한 어떤 이 공급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제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만 앞서 이제 우리 홍희진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리튬에 대한 어떤 통제권, 우리가 채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을 조금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이 리튬 관련주를 저희가 좀 보면 뭐 기술이라든가 뭐 리튬 종류별로 이제 말씀을 주신 뭐 탄산 리튬이나 뭐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도 있었죠. 좀 다양하게 이제 기업이 좀 분류가 또 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면서 보면 좋을지 홍희진 파트너께 좀 들어볼까요? 자, 이 부분들이 사실상 좀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지금 저도 이제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주식을 하면은 그게 마치 우리가 팩트인 거 마냥 믿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어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기업이 그 일에 지금 가장 조금 뛰어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최근에는 뭐 탄산 리튬 관련주는 유일 에너토크라든지 이런 장비주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뭐 EV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있긴 한데 탄산 리튬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국 쪽에서 조금 수요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양극재 업체랑은 사실상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탄산 리튬을 초고순도 지금 수산화 리튬으로 좀 정지하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뭐 하이드로 리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을 보면 사실상 근데 실적이 너무 안 나오고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이 안 나와주면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탄산 리튬 관련주 쪽보다는 수산화 리튬 관련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저는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게 좀 간단하게
대부분 뭐 미래 나노텍이나 아니면 뭐 포스코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에 어반 리튬. 다만 이제 금연 같은 경우도 조금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어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나 2분기 실적 확인.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중요한 게 테슬라 주가가 지금 영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200달러가 넘었던 주가가 지금 최근에 160달러 근처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가 주춤하면은 이 리튬 관련주도 흐름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같이 좀 체크를 좀 해 보시면서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전략적으로 좀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에서 뭐 리튬 꼬리표가 달린 이제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종목들을 선별해 가는 게 정말 더 어렵고 좀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포스코 홀딩스나 이렇게 좀 대장주로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차장님께서 좀 주목하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생각을 하기에 이제 리튬 관련주들에 좀 포커싱을 하신다고 하시면 단순하게 매출 증가의 속도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마진이 얼마 정도인지를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이 니켈과 리튬 사업에 조금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하면서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하면서 향후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장밋빛 미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모멘텀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실제 채굴권이 없이 단순 과공만 해서 매출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돌아오는 마진이 몇 퍼센트인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 채굴권을 가지고 리튬을 캐서 정제하고 가공해서 판매까지 한다고 했을 때 마진이 50%에 육박을 하는데 단순 가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5%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시면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같은 실제 채굴권을 가지고 채굴을 해서 가공까지 완벽하게 가공에 판매까지 하는 생산에 가공 판매까지 하는 그런 어떤 종목들을 좀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단순하게 이제 니켈 관련해서만 좀 포스코 홀딩스를 살펴보자면 2024년부터 공장이 준공이 되고 실제 생산이 되는데 현재 캐파는 대략 4만 톤 수준입니다만 2024년도 가 되면은 8만 톤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을 대략 85달러 정도로 잡았을 경우에 영업이익률 50% 감안하면 매출 8조에 영업이익이 한 4조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작년에 포스코 홀딩스가 영업이익이 이 4조 8천억인 걸 감안하면 리튬 사업 부분에서만 사실은 5조 원 갖고 온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 가공만 하는 회사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처럼 생산과 가공까지 다 해서 마진율이 50%에 육박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과 좀 분류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서 밸류체인 완성으로 순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1분기에 깜짝 실적으로 부상 하는 기대주, 다양한 모멘텀에 주목을 받는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 점검을 들어봤습니다. 성장성과 함께 이익이 가시화되고 있는 종목들 잘 선별을 해나가시고요. 5월의 포트폴리오도 풍성하게 채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원 FMB가 5%대 상승률 보이면서 32,400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신흥이 4%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황금, ST, 니켈 관련주죠.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5% 강세로 고점에서 마감했는데 그 긍정적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4.4% 상승하고 있고요. 또 이 거래만의 반등에 성공하며 강보합에 마감한 STX 역시 3%대 상승률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LMS 디스플레이 관련주인 LMS가 9.9% 상한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DNA 링크 보겠습니다. 5거래 연속 상승한 종목인데요. 장 마감 후 20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마자 또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9.8% 상승한 4,22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9% 강세로 고점 마감한 파라텍 역시 9% 강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가 8.9% 밀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 자격을 6개월간 제한된다는 그런 공시를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이 공시 전해지자 8% 가장 크게 밀리고 있고요. 또 탄소 중립 관련주로 KC코트렐 오늘 12% 정도 급등을 했는데 역시 2% 가까이 밀리면서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JMT가 2.2%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5%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현재 3,89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슈프리마 ID도 보겠습니다. 3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8% 강세로 마감한 종목인데 역시 1.8% 정도 하락하면서 68,800원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투데이 양경 코리아 마켓 오늘의 라이징 스탁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김성준 부장, 성광밴드, 홍희진 파트너 큐브엔터, 그리고 장시영 차장 네오위즈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성광밴드의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LNG 그리고 중동을 중심으로 한 수소와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다수 예적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장기적인 실적 전망도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성광밴드의 라이징 포인트로 호실적과 대비되는 주가, 다수의 프로젝트를 꼽아주셨는데 프로젝트에 따른 이익 성장세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실적인데요. 올해도 영업이익이 대략 한 작년보다 한 50% 정도는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눌려있다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성광밴드가 작년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의 7%를 북미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북미의 LNG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3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14개가 지금 미국 지역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피팅에 대한 매출이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워낙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운임 또한 지난 1분기에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진다면은 아직 실적 발표 전이지만 이번에 나올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카타르도 상당히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다가 올해만 또 예정돼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라인 프로젝트가 예정이 돼 있고 또 S오일이라는 뭐 샤힌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FLNG 등과 같은 것들도 올해 진행될 또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도 2025년까지는 북미 지역 LNG 그리고 카타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도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초반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 프로젝트 우리나라도 많이 좀 참가를 하고 증설을 많이 하고 할 예정에 있죠. 거기에다가 또 더불어서 이제 그 석유화학 플랜트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장기적으로도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 초에 항상 나오는 것이 지난달에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요. 꾸준히 보면은 이 피팅 관련된 그런 수출 동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추이를 많이 보여줬던 만큼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광밴드 주가를 보니까 4월 들어서는 지금 뭐 좀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좀 단단하게 다져가는 것 같은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의 눈높이까지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뭐 조선주들이 조금 많이 수혜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좀 동반된 약세를 좀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뭐 무리 없이 한번 접근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지난 3월 정도의 고점 14,000원대의 돌파 여부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목표가를 16,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선절 가격은 뭐 짧습니다만은 최근에 저점입니다. 11,600원 정도는 크게 이탈하지 않을 하방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손절은 짧게 목표는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1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홍의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타 큐브엔터 보겠습니다. 오늘 강한 엔터주들 사이에서 7%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 큐브엔터의 라이징 스탁 이유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소개해 주시죠. 네, 큐브의 라이징 포인트는요. 저는 2023년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5월 여자아이들의 어떤 미니 앨범 컴백 기대감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라이징 포인트로 최근 엔터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실적 모멘텀 그리고 여자아이들 컴백을 꼽아주셨는데 이 여자아이들의 컴백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자, 사실상 지금 큐브 엔터에서 대표 그룹 하면 이제 여자아이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여자아이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 1,200억 정도 매출액을 좀 기록을 했고요. 69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실적은 이것보다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금 나타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매출액이 한 1,66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80억 정도 좀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난번에 미니 5집 앨범이 한 85만 장 정도 좀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5월 15일 날 I Feel이라는 미니 앨범 6집으로 좀 컴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밀리언 셀러로 등극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몸값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한 인기가 당연히 있게 되면은 매출액이나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도 조금 거기서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빌보드 쪽에서 한 30등, 30~40등 정도 좀 순위를 기록할 정도로 빌보드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요. 일단은 지금 작년에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건 올해 같은 경우도 결국 그런 어떤 저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가총액은 다른 뭐 엔터 4사와 비교해보면 5천억도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경쟁력에서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큰 폭으로 실적이 좀 달성이 됐고 올해 어떤 지금 매출액 증가 요인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 예상된 수치로만 나왔을 때는 현재 주가는 절대 비싼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엔터 업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지만 모든 엔터주들이 다 좋게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대형주 쪽 위주로 흘러가는 그런 상태에서 상승 탄력이 거의 조금 올해는 가장 좀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15,0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는 지금 24,000원 내지는 26,000원 라인까지도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40~50%의 좀 반등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대감 요인도 좀 더 있다.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 현지에서 콘서트를 한 그룹이 2015년도 빅뱅 이후에 없거든요. 네. 2015년도 빅뱅 이후에 없는데 우리가 중국에 넘어가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로도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를 바라볼 때 이게 과연 현실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물론 예전과는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한령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조금 지나왔고 그로 인해서 매출처 다변화에 조금 힘을 쏟은 결과가 우리나라 지금 한류 콘텐츠, 그러니까 지금 한류 열풍의 어떤 지금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중국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멘텀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 아이들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으로 볼 때는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고 쪽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여전히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오프라인 콘서트가 가능한가 현실적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보자라고 하셨는데 뭐 큐브엔터의 그 여자 아이들의 그 팬사인회 그 개최 공지가 또 좀 얼마 전에 좀 뜨면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좀 뭐 탄력이 강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상승 룸은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지금 뭐 사실상 시장에서는 신고가를 보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차트 흐름 보시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봉 보시면은 사실상 지난번에 2021년도가 주가 이제 고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직 그 자리가 돌파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27,500원 라인을 좀 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시장이 4월 말 되면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좀 꺾이는 모습이었죠. 불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부진했는데 반등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매물 부담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게 결국 시장에서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고 반등을 보이니까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모멘텀은 아직 좀 살아있고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25,500원 자리는 좋은 매수 위치 같아요. 25,500원에서 24,500원. 다만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안정적이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분할 매매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목표치는 33,000원. 이 수치는 결국에는 월봉상 신고가를 한번 좀 찍고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에 2만 원 라인을 좀 잡고 보신다고 하시면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라이징 스탁 네오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작 피해 거짓의 출시일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라이징 포인트부터 만나 볼까요? 네오위즈의 라이징 포인트는 1분기 흑자 전환 그리고 2분기 이후에 발표된 신작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게 라이징 포인트고요. 글로벌 대작 그 피해 거짓의 출시가 8월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이 오고 왔죠. 테스트 버전에서 큰 인기를 끌 정도로 좀 기대작인데 그동안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신작이 부재했었습니다. 부재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았는데 모처럼만의 신작이 기대를 끌고 그게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출시하는 게임들 중에 기대작들이 별로 없습니다. 콘솔 쪽에서는 기대작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홀로 흥행이 가능할 수 있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이 눌림목, 그러니까 횡보하는 구간이 좀 길었다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눌림목 구간이 조금 길었다가 단기간에 좀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수급도 기관이 좀 급하게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기관 수익률이 인덱스를 좀 비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종목별로, 그러니까 2차전지를 제외한 종목에 만약 기관 수급이 좀 급하게 들어온다 싶으면 단기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이 상황들이 좀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부터 그리고 주가가 좀 급하다 싶은데도 꺾이지 않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올린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뭐 내일 장중이라든지 이럴 때 여차여차해서 한 4만 5천 정도 눌림목이 장중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정도 가격대면 좀 적당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을 좀 넘어서 8월 그 신작 출시 전까지 한 6만 원 정도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가격은 4만 3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작 출시 전까지 지켜보면서 목표가 6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한겨 코리아마켓 라이징 스타 김성준 부장의 성광밴드, 홍기진 파트너의 큐브엔터, 그리고 장시영 차장의 네오 위즈까지 만나봤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차기 주도주들을 미리 잘 선점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 홍희진 와우네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지난 금요일 특징주로 짚어드렸던 삼화전자 6% 상승으로 시작해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KG 모빌리티입니다. 1분기 실적을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9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큰 변동성을 보이며 약보합에 마감했지만 호실적에 시간에서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 실리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2.6%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메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반도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장에 21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금방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오늘 외국인이 49만 주, 기관이 10만 주를 쓸어담으며 1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의 황화 리튬 관련 기술과 공정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서 그 기대감도 유효한데요. 시간에서 27만 주 이상의 거래량, 4,500억 원의 거래대금 실리며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7% 상승한 16,76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3위 만나보겠습니다.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휴대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로도 영토를 넓히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9%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그 힘 이어지고 있습니다. 6%까지 상승률 더 끌어올리고 있네요. 2위 확인해볼까요? STX입니다. 인도네시아 니켈광 사업 진출을 위한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4월 말에 급등한 종목이죠. 이후 큰 폭으로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거래만의 반등에 성공하며 오늘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고 현재 시간에서는 2.7% 상승하면서 긍정적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황금 ST입니다. 니켈 관련주로 4월 중순 고점을 찍은 뒤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철강, 니켈 관련주들의 상승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5% 강세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을 보였는데 그 기세 시간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4위 레이크 머티리얼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7%대 급등 후 시간에서도 에너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상당히 좋은 회사죠. 기본적으로 전구체나 촉매와 같은 유기금속 화합물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넘버원 회사고요. 또 반도체 분야가 전체 한 2% 정도의 매출을 차지를 하는데 반도체양 하이케이 전구체 수요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태양광 분야에서도 고율 그런 태양광 셀의 수요 증가로 따라서 실적도 좋은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전구체 배터리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황화 리튬을 그런 기술 또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가장 좀 특이한 점은 바로 이제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으로 좀 됐었는데요. 가능하게 되면서부터 공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났었는데 대부분 만 원대, 12,000원도 전후해서 만 원 아래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크게 좀 올라가면서 한때 2차 전지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조금 닫혔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또다시 한번 공매도에 있어서는 좀 이겨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시간 내에서도 강하게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충분하게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좀 관심은 필요한 그런 회사다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 전구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태양광 셀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또 수급적으로도 이 공매도를 이겨내는 종목이다라는 긍정적 평가까지 주셨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 KG 모빌리티도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거래가 재개 첫날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약보합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장까지 괜찮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도 25분기인가요? 아무튼 만에 지금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좀 됐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4월 달에도 9,900여 대를 판매를 했는데 수출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수출의 확대가 계속해서 국가마다 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출과 관련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토레스가 이게 또 택시 쪽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 만큼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다만 장기간 거래 정지 이후에 좀 오랜 기간 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해소하는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중국 시장 먼저 보시죠. 노동절 연휴로 중국 본토 지수는 쉬어갑니다. 내일까지 휴장 예정돼 있으니 부분 확인하시고요. 마감을 앞둔 홍콩 항셍 지수는 현재 0.4%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는 올 1분기 GDP가 2.7%나 성장해서 2022년 마지막 기간에 4.2% 감소를 포함해
지난 4분기 동안의 수축을 역전시켰다는 발표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기 회복 방향성은 유효해 보입니다.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면 무조건 한국을 배제하고 가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 중국 제조업 PMI 지수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중국 경기는 소비와 서비스업에 지우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운 회복보다는 소비, 생산, 투자 간의 선순환 사이클이 형성돼야 추세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4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 방문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독일과 프랑스의 개장 상황 알아봅니다. 노동절 연휴를 보낸 후 오늘 개장한 독일.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현재 0.05%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방금 전 월간 소매 판매와 연간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됐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깨끗 현재 0.1% 약간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내일도 중국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을 이어갑니다. 중요한 시기에 연휴인 만큼 금융시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게 많은데요. 잠시 뒤엔 홍콩의 경제성장률 추정치, 유럽연합 인플레이션율이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한경 코리아 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다양한 종목들과 함께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